자, 그러면 토트1이 실행이 됐어요. 그죠? 얘를 가지고 위에서 하나하나씩 실행할 수도 있고요. 코드별로 묶어서 실행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프린트 해주고요. 여기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문자열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트1의 값은 이렇게 해볼게요. 토트1의 값은 해주고, 원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플러스를 하든 아니면은 엔드로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요. 콤마 찍고 변수명을 그냥 이렇게 쳐주면 됩니다. 토트 1. 됐어요? 이렇게. 뒤에 또 뭐 붙이고 싶으면은 콤마 찍고 또 가는 겁니다. 콤마 찍고 다시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찍히죠. 지금 보는 것처럼. 플러스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개념이 콤마 콤마로 해가지고 별도로 다 이렇게 묶어져서 분리해서 찍어주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분석 들어가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뭐 정확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큐러시가 뭐 우리 그 여러 가지 우리 데이터 마이닝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점수들이 나오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찍혀 나갈 텐데, 그럴 때 이렇게 값을 표시를 해주면 데이터 포매팅 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퍼센트 기호를 이용해서 많이 쓰는데,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해주고요. 토트1의 값은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퍼센테이지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지금 정수죠? 정수인데 0.3.5니까 소수점 한째짜리까지잖아요? 그러면 뭐 둘째짜리까지 할지 셋째짜리까지 할지는 내가 정해주면 됩니다. 좀 더 늘려볼까요? 그래서 0.5F. 자, 잘 보시면 콤마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분리가 안 되고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많이 헷갈릴 거예요. 위치가 콤마하고 콤마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0.5F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퍼센테이지를 넣습니다. 다시. 아이고, 퍼센테이지를 넣고요. 그 뒤에다가 변수명을 넣어주면 돼요. 아이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콤마가 앞에 하고 콤마 안에 첫 번째 퍼센테이지가 앞에 들어가 있고요. 포맷이 뒤에는 실제 값이 저장되어 있는 변수명이 뒤에 있는데 콤마 바깥에 빠져 있어요. 처음에 많이 헷갈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앞에 퍼센테이지 포매팅은 쿼테이션 안에 들어와 있고 뒤에는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얘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얘를 실행해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0.5F니까 실수 형태로 해서 소수점 다섯째 짜리까지 이렇게 출력해라. 이 내용입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데, 처음에 요게 처음 이제 여러분들이 접하는 거라서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이런데 변수가 두 개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죠. 변수 두 개가 막 복잡하게 이제 찍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게 이제 뒤에 분석하겠지만 분석하면 결과값들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찍어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네임이라 그래서 이렇게 변수 하나를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이라 그래서 자, 됐죠? 자, 그럼 변수가 두 개 있어요. 그래서 값하고 네임하고 이거를 다시 해볼 텐데 자, 우리 위에 있는 거 있죠? 위에 있는 거 그냥 카피해 갖고 와서 밑에다가 다시 한번 찍어 줄게요. 밑에다 찍고요. 위에 있는 거 카피해 갖고 와서 여기 복사 기능도 있긴 한데 코드 복사해서 밑에 내려오는 게 있는데 더 복잡하니까 그냥 카피해서 쓰는 게 맞아요. 자, 여기 토트1의 값은 해서 %0.5라고 돼 있죠? 여기다 찍고 콤마 아닙니다. 아니 저기 뭐죠? 싱글 코테이션 안쪽에다고 여기다 콤마 해주고요. 여기다가 이름은 해줄게요. 이름은 하고 한 칸 띄고 퍼센테이지에 S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앞에 있는 게 토트1의 값은 이거고요. 콤마 이름은 퍼센테이지 S. 요게 그 구분입니다. 문자 표시 형태고요. 뒤에는 변수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변수 이름에다가 앞에다가 가로 넣어주고요. 토트1 가로 해주고 여기에 콤마 찍고 네임이라고 두 개를 넣어주면 돼요. 이거 하나가 없어졌지? 이렇게. 자, 얘는 순차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상태로 다시 찍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트1의 값은 3.0, 이름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찍혀 나오죠. 요런 형식을 처음 배워보죠, 지금? 요렇게 하는 거를, 요런 게 있다고 해주시면 되고.